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번 찾아봤어요. 이 사람들이 누가 2014년 1월 17일 날 이렇게 인쇄 날임으로 가늠한다고 이걸 누가 넣었냐. 그러면 그 당시에 선관위의 사무총장은 누구고 사무차장은 누구였냐. 그 사람들이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 사무총장을 찾아보니까 이때가 박근혜 정부 때고 이 문상부란 사람입니다. 문상부. 대한민국의 선관위를 위해서 일하는 법인 가운데 가장 큰 법인이 대륙아주입니다. 지금 대륙아주 고문으로 있네요. 주요 업무 분야는 선거다. 이 사람이 주역인 겁니다. 사무총장을. 이 사람이 국민의힘과 굉장히 유착되어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몫인 선관위원회에서 이러면 문상부실을 밀었는데 더불당이 반대가 이러면 안 됐으니까. 다 자기들끼리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문상부 씨인 겁니다. 이 문상부 씨가 대륙 아주에서 밥을 먹고 있네요. 2020년 4.15 총선에 선관위 측을 여러분들 아마 변호하는 법무법인이 대륙 아주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그냥 뭐 자기들끼리 그냥 형님 아우 이렇게 하는 체제가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거대한 카르텔인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문상부 씨가 이 사무총장이었으면 사무차장이 누구였냐. 이라크나 이런 데 이런들 전자투표기 분류기를 콩고 같은 데 이름 수출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데 이름들 크게 화제가 됐던 이 김용이란 사람입니다. 김용이.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사무차장인 겁니다. 문상부가 사무총장이고 김용희 씨가 사무차장. 아마 지금도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이 전자투표기를 여러분들 수출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됐던 화제가 됐던 그런 기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들이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참 그러면 그 당시에 선관위원장이 누구냐? 선관위원장은 이인복 씨였네요. 이인복 씨입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원장 이인복, 선관위 사무총장 문상부, 선관위 사무차장 김용희 이 사람들이 있을 때 이런 독소조항 중에 독소조항인 위조투표지를 만드는데 무작정 사용되는 인쇄 날임으로 가름한다는 이런 소위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을 무력화시키는 공직선거관리규칙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번에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으면은 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 그야말로 참 선거에서 어떻게 국민의 힘이 선방할 수 있고 공정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참 의문입니다. 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예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란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권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